루다? 오늘 또 병원 가야 돼. 어? 병원 갈 거야. 가자. 자, 지금 루다 병원을 가고 있습니다. 예방접종인가요? 오늘은 예방접종이 아니고 루다가 지금 코감기, 기침감기 3일째. 결국에 감기를 걸리고 말았죠? 이맘때쯤에 이제 엄마로 받은 면역력이 소진돼서 아프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민정 양은 허리가 작살이 났죠? 아픈 루다를 케어하면서 더 심해졌어요. 자, 그래서 오늘 루다랑 저는 수업과 병원 가고 민정이는 여기저기 병원을 가려고요. 오늘 병원데이. 우리 지금 환자촌입니다. 저만 빼고 다 아파요. 자, 이제 가시죠. 엄마, 빠빠이. 나 갔다 올게. 아, 잘 가. 갔다 와. 올라가. 엄마 갔어. 아이고. 오늘 주사 맞으러 온 거 아니야. 걱정하지 마. 인사하기 바빠. 인사 요정이야. 아니, 마스크 잘 어울린다. 들어가자, 우리야. 루다. 자, 오늘 주사 안 맞았지? 루다 이제 수납하고 집에 가자. 루다랑 처음으로 아빠랑 둘이서만 자동차 타네. 아, 병원에 갔더니 생각보다 감기 걸린 친구들이 많더라고요. 요즘 감기 시즌이래요. 루다야, 집에 빨리 가자. 가서 낮잠 코 자자. 엄마. 엄마? 엄마는 지금 병원 갔다가 마사지 받고 천천히 올 거야. 아빠랑 집에 가서 코 자자, 루다야. 아빠 봐야지. 코 자자. 네, 해야지. 네. 응. 아, 집에 도착했다. 아빠 배 아프다. 근데 화장실 가고 싶어. 응? 이제 루다 마스크도 너무 잘 쓰지?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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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어? 왜? 아빠 화장실이야. 아빠. 아빠 화장실이야. 여기 앉아 있을 거야? 알았어. 의자 이제 루다 시킬 때 저희가 이제 무릎이 아파서 산 건데, 루다랑 둘이 있을 때 이제 화장실에 볼일 볼 때 루다 여기 이렇게 앉아 있어요. 때때로 굳이 여기 와서 좋지 못한 냄새를 맡는 이유를 모르겠네. 아빠는 좋아. 좀만 기다려. 여기 위층에 있는 산부인과에서 진료받고 마사지를 받으러 왔어요. 허리가 많이 안 좋아서 마사지도 도움 될 것 같아서 하러 왔습니다. 이제 낮잠 잘 시간을 가질 거예요. 그래서 지금 가습기도 이렇게 세팅해놓고. 루다, 일로와. 체온 한번 재보자. 일로와, 여기 앉아. 아빠 무릎 앉아. 37.2도. 어저께는 37.6도, 7도 막 이렇게 올라갔었어요. 근데 오늘은 다행히 좀 떨어졌네요. 아빠 양말 신겨줘. 안 되지? 뭐야, 아랫배가 계속 쿡쿡거리고 아파서 산부인과 가서 진료받고 별 이상은 없대요. 이제 정형외과 가서 또 허리 치료를 받으러 갑니다. 괜찮아? 괜찮아? 루다. 엄마. 아. Nope. 여기 아파서 밥을 엄청 안 먹더라고요. 아픈 이유로. 아. 아이고. 아이고, 잘 먹어. Nope. 왜 뱉어? 왜? 아, 이렇게 먹기 훨씬 힘들어졌어요. 누가 감기 걸린 이후로.
자, 이제 밥을 먹기 시작한 지 한 20분이 좀 넘었는데 아직도 이만큼이나 남았어요. 계란 까면서 밥을 주니까 잘 먹더라고요. 근데 단점이 씹질 않아요. 루다! 볼에 있는 거 빨리 씹어. 근데 볼에 밥 한 가득 있는 거 다 알아. 근데 와우. 생각보다 엄청 잘 깐다, 루다야, 너. 아. 아이고, 잘 먹어. 아이고, 잘 먹어. 루다, 어디 갔어? 약 먹을 시간이야. 약 먹어야지. 약 먹자. No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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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pe. 일로 약 먹게. 이거 뭐지? 어? 루다야, 우리 영상 볼까? 자. 루다는 저희 영상 보는 거 엄청 좋아해요. 아이고, 맛있다. 마지막. 아가? 아가? 아가 어딨어? 아가. 그거 아가 거지? 아가 맘마 주러 가. 아가 주는 걸 맘마 거꾸로 들고. 루다가 처음으로 이렇게 아프잖아. 마음이 어때요? 진짜 심적으로 짜증나. 애가 아프다는 게 짜증나. 근데 이 화살이 배우자한테도 갈 수 있다는 것 같아. 왜 애를 똑바로 못 봤냐라는 그런 뉘앙스를 맞아. 화낼 수 있는 거야. 화낼 수 있는 거가 아니라 화냈잖아. 아, 조금. 어리러비. 일로 와, 루다야. 카메라도. 지금 상황이 루다만 아픈 게 아니라 와이프도 아픈 상황이잖아. 굉장히 많은 집안일과 육아를 하고 있어요. 과부하가 걸렸지? 아, 과부하 정도는 아니야. 카카가 장난스럽지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 저 친구가 허리가 이미 낫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 저번에 이렇게 거동해서 허리가 안 아픈 것 같은데? 라는 느낌. 농담이야. 진짜만 소리고. 루다야, 엄마 지금 봐봐. 엄마 챔피언이야. 챔피언 땄어. 출산 영상에서 했던 거. 다시 나왔어. 이렇게 툭툭툭툭툭 해줘. 그렇지. 툭툭툭툭. 그렇지. 엄마 힘내세요. 그렇지. 엄마 좋대. 아이고, 시원하다. 아이고, 잘한다. 이것저것 잘하네, 야무지게. 아이고, 필 받았어. 빨리. 아, 하지 마, 알았어. 아우, 시원하다. 아우, 좋다. 너 아이템. 그걸 해줘. 톡톡톡톡. 그렇지. 이걸로 이렇게 해야지 안 아픈 거야. 이렇게 찍으면 아파. 내 꼬리뼈를 없애려는 거 아니야? 끝났어? 에이, 고생했어. 아이고, 현현해, 현현. 이제 아빠 차례. 어깨 통통통통 해주세요.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시원하다. 아이고, 시원하다. 이제 아빠가 해줄게, 루다. 자, 어깨. 아니야? 아빠 해줄 거야? 자. 아이고. 깔키운 보람 있네. 야, 너 생각보다 쌩쌩하다, 이러다. 너도 사실 안 아픈 거 아니야? 그지? 너 엄마랑 짜고서 지금 아빠 일 시켜 먹으려고. 그래, 5년 사귀자이다, 왜. 자식들이, 내가 뭘 줄 알아? 나 이렇게 호락호락한 사람 아니야? 너 봐, 저렇게 잘 노는 거 봐. 땡그래가지고. 그거 봐, 또 지금 연기했지, 방금. 진짜 기침 맞아? 아주 의심스러워. 왜 엄마는 안 따라해? 할매? 할아버지. 할아버지 했어? 할아버지. 할아버지 할 때만 이렇게 침을 많이 흘려? 네 글자라서 어려워? 안 뜨겁거든? 목욕합시다. 만세. 목욕하고 와. 약 먹어야 돼, 이제 너. 약 먹고 코 빼야지. 철저하게 맞추려고. 궁금해, 누다? 주스 만든다, 엄마가. 주스 맞아. 맛있는 주스. 딱 맞춰서 한 번에? 응. 역시 챔피언 벨트 딴 사람 봐. 그치. 자, 또 영상을 세팅하고 조심스럽게, 친근하게. 바로 먹이면 안 돼. 주스? 주스 먹으면서 봐. 쪽쪽쪽. 이렇게 잘 먹는다고? 응. Nope. 먹기 싫을 때는 먹이면 안 돼. 그러면 100% 뱉어내니까. 주스.
Nope. 이제 광대를 먹일 타임인가? 아, 광대를 먹일 때는 마음이 아파도 확실하게 속박해야 돼요. 뒤로 눕힌 다음에 주스. 너무 무리하지 않는 사이에서. So delicious. 아, 울지를 않아. 아니, 사람들이 다 거짓말한 줄 알아. 나 인스타그램에 약 먹이는 거 너무 힘들다고 써놨는데. 자, 자, 이제 거부한다. 마지막. 됐다. 아이고, 잘했다. 아직 끝난 게 아니란다. 코 빼는 것까지 보여드려야지. 이거 브라운 거고요. 자동으로 코 빼는 거예요. 아, 이런. 자, 손 잡고 확실하게 내 가슴이랑 이 팔로 딱 머리 고정시켜. 그 다음에. 이거는 눕혀서 뿌리면 안 된다는 거. 됐어. 자, 뚜껑 닫아. 자, 이제 빠빠이 하자, 우리. 자야 되니까. 빠빠이. 우리 루다 빨리 감기 낫게 해주세요. 자, 빠빠이. 여러분, 안녕. 빠빠이. 빠빠이. 준비. 아니야, 준비 시작하면 해야지. 다시, 다시 가. 그렇지. 저 끝까지, 끝까지 가, 끝까지. 아니, 아니. 그렇지. 끝까지 갔다가, 준비, 시작! 준비, 시작! 아이고, 아이고. 너 감기 걸린 거 아니지? 솔직히 얘기해. 어? 너 감기 안 걸렸지?